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풍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이곳은 푸른 남해 바다를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에게 요즘 문의 많이 주시는 내용 중에 이 바다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평생 바다 앞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로망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곳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요, 주택이 없습니다. 주택이 없고요. 단지 제가 나중에 주택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예, 거기는 바다 앞에 있는 주택인데요. 아주 이쁜 주택이 있어요. 실제 주거하고 계시고요. 그 주택의 설계를 그대로 이쪽으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토지 위에다가 주택을 이렇게 건축해 드리는, 토지와 주택을 플러스해서 소개해 드리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건 가격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3억대가 아닙니다. 2억대로 이 바다, 푸른 남해 바다를 전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을 소유한다?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주택을 짓기 위한 자재비, 인건비,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들이 심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 2억대로 맞춰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 지금 이분들, 현지에 있는 이 주택을 짓고 또 개발하시는 분들과 최종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바다에 대한 로망을 채워드리는 그런 기회로 저희가 또 제공을 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곳일지는 먼저 스튜디오 브리핑 보시고 현장으로 오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말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품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매물 조금 전 보셨던 그 천혜의 바다와 함께합니다. 여기는 경상남도 남해군이 되겠는데요. 섬 같은 위치에 토지에서부터 건축, 준공까지 원스톱 진행을 해드리고 또 해수욕장 3분, 골프장도 바로 옆에 있는 전원주택 토지 매매 소식이 되겠습니다. 어떤 곳일지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요.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돌란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곳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인데요. 자, 앞뒤로 바다입니다. 거의 섬처럼 돼 있죠? 여기밖에 안 돼요. 폭이. 예, 이거밖에 안 되고요. 바로 여기 섬처럼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남해에서 유명한 사우스케이프 CC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는 대충 이제 알려드렸고요.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곳,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2층 주택을 방금 보셨던 그 오늘의 주인공 위치에다가 그대로 지어드릴 겁니다. 자, 요 모양 그대로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여러분, 뭐 목구조라든가 경량철골 아닙니다. 아주 튼튼하게 지어드릴 거고요. 자, 옆에 사우스케이프 CC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아, 이 위치 보세요. 화려합니다. 그리고 클럽하우스도 여기 아주 이쁜 모양으로 있고요. 바로 왼쪽에는 모산계 해수욕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량으로는 한 3분, 도보로 가시면 15분 정도만 걸어 내려가시면 산책하시는 모래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모래사장 해수욕장이 있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주변을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주택 위치는 여기고요. 옆에 장포항 남해 힐링 빌리지 이렇게 있는데, 먼저 힐링 빌리지에 관련된 내용을 살짝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는 민자시설, 숙박시설 다 이렇게 양해각서부터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관광 휴양시설 용지가 있죠. 이쪽입니다. 이쪽에 호텔, 리조트 뭐 이런 거 다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아래쪽에는 주거용지가 있고요. 이쪽이 되겠습니다. 주거용지. 그리고 여기 하나가 지금 커뮤니티 센터가 있습니다. 힐링 센터가 있는데요. 자, 요것도 제가 다시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요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그만큼 이제 핫해지고 있는 아주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힐링 빌리지. 요거를 한 번 더 앞으로 가볼게요. 자, 힐링 센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벌써 다 여기 쪽은 다 완공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미 남해군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민자 사업자를 확정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타운하우스 24세대가 여기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들어올 거고 이미 분양은 다 됐고요. 2024년도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힐링 센터라고 있죠. 여기는 전시관, 체험관, 공연장, 식당, 카페 등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모 방송국의 LP 여러분들 턴테이블에 LP판 아시죠? 음악 듣는 그 박물관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요거는 제가 확정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남해 오시면 아주 핫플레이스로 찾아주실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공원 주차장도 기반시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포마을이라고 어촌 뉴딜 300사업 선정이 돼서 어촌 환경 정비되고요. 캠핑장 조성이 되기 때문에 어촌 마을이 완전히 탈바꿈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시는 이곳이에요. 자, 이곳인데 여기 위에서 살짝 한번 이제 올라가서 한번 보죠.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쪽이죠? 이쪽이 장포항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이쪽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죠. 자, 반대편에서 본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 여기 있고요. 자, 밑에 여기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예, 양식장, 예, 양어장이라 보시면 돼요. 양어장, 그냥 고기 키우는 곳인데. 치어부터 키우는 곳이죠. 냄새 나거나 유해시설 전혀 아니라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앞쪽 전망 보고 계십니다. 시원시원하죠. 자, 위치입니다. 제가 인트로를 해드렸던 곳이 바로 이쪽인데요. 자, 빨간색 안쪽 여기다가 오늘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주택을 자리를 잡게 될 텐데요. 자, 반대편에서 한번 보죠. 자, 이쪽입니다. 위에서 보고 계신데요. 이쪽이 이제 북향이고요. 이쪽이 남향입니다. 어느 쪽을 보고 지으셔도 돼요. 에, 전망을 택하시거나 아니면 햇살을 택하시거나 여러분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입니다. 이렇게 지으실 거예요. 2층 구조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2층에 테라스 공간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잔디마당, 주차장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자, 옆에서 살짝 한번 보죠.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그냥 이대로 그냥 집을 들고 와서 앉혀 드린다라고 그냥 이해를 좀 해주시면 뭐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앞쪽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여러분 야외 풀장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야외 풀장을 선택을 하시든 썬룸을 선택을 하시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계, 위에 상공에서 보시면 살짝 이렇게 생겼어요. 경계는 정확하지 않고요.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택이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내부나 이런 것들은 영상에서 확인하시고요. 매물 현황표를 정리해드립니다. 매물번호는요, 1397번입니다. 면적 545제곱미터, 165평이고요. 건축, 연면적은 30평입니다. 대지가 나중에 150평이 되고요. 도로가 15평에서 165평이 될 겁니다. 방 셋, 욕실 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짓는다는 거. 그리고 2층 주택이 될 겁니다. 공동 지하수 이용을 할 건데 광역 상수도 연결을 할 거고요. 기름 보일러 난방을 합니다. 태양광 추천해 드리고요. 주차 대수는 0대인데 2대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보전 관리 지역이고요. 계약 후 3개월 이후에 입주 가능합니다. 특장점 보시면 천혜의 바다와 함께하는 집입니다. 토지와 건축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을 해드리고요. 섬 같은 위치에 상시 주거 및 세컨하우스 주말주택으로 추천해드립니다. 해수욕장 3분이고요. 사우스케이프 CC 3000분 시내 25분 진주까지 IC까지는 1시간이면 도달하실 수 있어요. 자, 매매가는요 2억 9,500, 건축부터 준공까지 2억 9,500에 다 완료해드리는데 자, 문의는 오늘은 여기로 바로 하시면 돼요. 010-3877-2418 이쪽으로 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저희 쪽으로 연락하지 마시고요. 이쪽으로 바로 전화하세요. 자,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자, 이쁜 한국 영상과 현장 브리핑으로 꼼꼼하게 시각하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자, 다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주택이 지어질 곳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이제 바다가 쭉 펼쳐져 있는데요. 자, 여기 주택은 약 200평이 안 됩니다만, 일단 주택이 앉을 자리, 그 다음 주차장, 뭐 텃밭 공간, 정원 공간, 이렇게 다 일단 분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다가 이제 그 아주 멋진 전망을 가진 주택을 이제 건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방향은 바다를 보게 되면 거실을 북향을 내기엔 좀 부담스럽잖아요. 또 그렇게 선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일단 여기 바로 뒤편이 남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창은 남향으로 내고요. 뒤편 바다 전망이 나오는 쪽을 조금 넓게 창을 좀 크게 내는 거죠. 그래서 바다도 누리시고 남향의 햇살도 함께 누리는 그런 형태로 건축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바로 앞에 뭐 여기 또 집을 지으면 전망이 가리지 않겠냐라는 또 의견을 많이 또 주실 텐데요. 여기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은 고기 절대 방향에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드릴 거라고 합니다. 계약 조건에 이제 그런 걸 넣는다고 하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뭐 바다 전망 완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죠? 바로 옆엔 또 이쁜 항구도 있고, 저기 바로 앞에는 또 남해 힐링 빌리지라 그래서 군에서 조성을 한 24세대가 들어오는 전원주택지도 있습니다. 2024년도에 이제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두 이제 건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또 멋진 이 바다 항을 또 함께 하면서 바다 전망도 누리고 하는 또 남해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또 이 항구는 그 뉴딜 사업에 선정이 돼서 100억 원이 넘어가는 어떤 투입 비용들을 들여서 아주 최적의 항구로 또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 주택은 여기 바로 오른쪽 들어오는 입구 쪽에 짓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보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일단 현장으로 제가 주택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 주택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릴 샘플하우스입니다. 이 모델하우스라고 그냥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현장 바로 앞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바다가 그냥 한눈에 쫙 펼쳐집니다. 입지는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뭐 위치는 전혀 다릅니다만 바다를 이렇게 조망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이 들어가는 대문 쪽입니다. 차량은 안쪽으로 해서 차량 주차 두 대까지 뭐 충분히, 두 대 아니라 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현장 제가 말씀드렸던 그 택지에도 이렇게 조성을 할 겁니다. 여기가 그냥 그대로 옮겨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봐주시면 돼요. 자, 화당 같은 경우도 좀 있고요. 여기는 광역 상수도입니다만 그 현장은 공동 지하수를 일단 이용을 할 겁니다. 그쪽 마을 전체 공동 지하수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잔디마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만 조금 달라질 뿐이지 구성은 거의 똑같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긴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2층 주택이고요. 스타코 작업과 앞쪽에 또 지금 여기는 아마 그거 같아요. 약간 철제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바닥도 기초 작업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크나 이런 공간들도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쪽으로 가볼게요. 2층의 테라스 공간도 참 좋습니다. 어차피 이제 바다를 전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아마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2층의 테라스가 또 주택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층의 테라스도 목재로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그리고 화단도 조그맣게 만들어 놨고요.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구성이 될 겁니다. 여기 왔으니까 바다 한번 볼까요? 오, 멋지지 않습니까? 이 남해는요, 이 바다가 사실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바다 전망들이 쫙 보이고요. 밤이 되면 아마 야경들도 한눈에 쫙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이쁘네요. 자, 계속 갑니다. 이 잔디도요, 금잔디라고 합니다. 사철 이렇게 파랗게, 뭐 골프장에서나 사용할 만한 그런 잔디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야외 풀장이 있습니다. 야외 풀장 뭐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선택에 따라서는 야외 풀장 또는 썬룸을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야외 수도가 나와 있습니다. 물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직접 지을 곳은 공동 지하수를 이용을 합니다. 자, 이쪽에서 한번 이렇게 쭉 보죠. 이렇게 보시면 예, 이런 식으로 구성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방 바로 위쪽에는 이렇게 비나 눈 가림막을 설치를 해서 조금 더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해놨고요. 자, 옆쪽 공간들도 보시죠. 자, 이건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있는 짐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보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보일러실이 따로 있습니다. 기름 보일러를 시공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남는 부지에는 이렇게 텃밭으로도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쪽에 할 때 정확한 주택의 위치라든지 방향 그리고 요런 이제 부대적인 이런 시설들 위치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이제 정말 전망이 너무 좋네요. 자, 요렇게 일단 외관 보셨고요. 외관은 그냥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포장이 아니라 타일로 되어 있어요. 타일로. 그러니까 목재로 되어 있는 앞에 데크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또 구성을 해드릴 거니까. 자, 조금씩의 차이는 있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부가 어떨지 내부 들어가서 내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내부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도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신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벽체는 상부 쪽은 목재로 미송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밑에 아래쪽은 파벽돌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타일로 되어 있고요. 자,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 바로 앞에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자, 들어가면 왼쪽으로 보게 되면 주방과 거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다용도실도 안쪽에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 오른쪽에가 이제 방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거의 안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1층은 방이 하나, 욕실이 하나고요. 2층에도 이제 1층에 죄송합니다. 1층에 방이 두 개입니다. 욕실 하나고요. 2층에 방 하나, 욕실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 방은 셋, 욕실은 둘, 주방 거실, 다용도실 되겠습니다. 자, 왼쪽 거실부터 좀 보죠. 일단 시원합니다. 구조 자체가요. 일단 바다를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통창이 아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자, 여기도 통창이 설치되어 있고 밑에 하부 쪽에는 문을 개폐할 수 있도록 환기를 할 수 있도록 문을 만들어 놨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통창을 하실 건지 아니면 개폐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문으로 하실 건지는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위에 천정 쪽을 보면 우물형 천정이 두 개입니다. 이쪽이 거실 쪽, 저기 주방 쪽 이렇게 해서 별도로 공간을 구성을 해놨는데 보통 다른 데 가보면 이렇게 그냥 한쪽은 평평하게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두 개까지 설치를 해주시는군요. 자, 그리고 밑에 바닥은요 타일 모양의 장판입니다. 장판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뭐 이걸 뭐 타일로 아니면 또 뭐죠? 마루? 뭐 이런 걸로 바꾸시려면 비용이 조금 들 수 있습니다. 기본은 이렇게 장판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장판인데 아주 두터운 장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주방 쪽입니다. 주방 쪽 좀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화이트로 된 주문 제작형 주방 가구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주방 가구 수납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식탁 자리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보니까 이제 TV월도 보이는군요. 네, TV월, 소파, 월 다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문을 열고 밖으로 바로 나가실 수가 있죠. 예, 데크에서 누리시는 바다 풍광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이쪽에 수납 공간이 하나 있고요. 그죠? 공간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밖으로 나가는 공간이 하나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이쪽에 볼까요? 이렇게 하면 보일러실, 그죠? 여기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까지 알차게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에 이제 세탁기가 들어와야 되겠군요. 여기가, 그죠? 예, 세탁기가 들어오는 공간입니다. 지금 상태는 여러분들
짐이나 이런 건 보지 마시고 구조나 이런 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인데 침대가 들어와 있네요. 예, 그죠? 그리고 창호는요, 영림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또 예림으로 되어 있네요. 영림과 예림이 약간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요거는 뭐 하나로 통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렇게 침대 큰 거 들어오고도 공간은 뭐 충분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또 갑니다. 아, 통창이 너무 좋은데요. 네. 자, 이쪽에 욕실입니다. 욕실, 1층의 욕실. 자, 이렇게 예, 난방, 바닥 난방은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아마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벽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쪽이 이제 안방입니다. 가장자리 쪽에 안방이 있는데요. 자, 여기도 통창이 있군요. 여기도 선택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통창을 할 건지 아니면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창으로 하실 건지. 이쪽에는 조그만 장이 들어와 있는데 이쪽에는 뭐 붙박이장이나 이런 거 충분히 넣으실 만한 공간은 또 나오니까요. 이것도 예, 선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침대 큰 거 들어오고 공간 여유가 상당히 좋은 곳이네요. 안방이 널찍합니다. 그리고 창호가 이쪽 그 다음 왼쪽 편까지 다 있기 때문에 수납, 햇살, 채광 이런 데는 별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예, 좋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봐야 되겠군요. 자, 여기 계단실 아래 수납 창고가 하나 따로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자, 그럼 2층으로 올라가서 2층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단이 나타납니다. 2층에 나무 계단이고요. 자, 손잡이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금만 돌아 올라가게 되면 2층 공간이 나타납니다. 자, 2층에서도 왼쪽은 욕실입니다. 욕실부터 보죠. 2층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1층하고 거의 뭐 면적이나 이런 건 대동소이해 보입니다. 예, 역시 난방은 들어오진 않고요. 자, 이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2층에 방 하나, 욕실 하나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 방도 방 크기는 적지 않습니다. 역시 창은 이렇게 통창으로 돼 있고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벽걸이 에어컨도 들어오는군요. 예. 자, 그 다음 이쪽 바깥쪽 테라스, 2층의 테라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사실 이제 매력 포인트죠. 나중에 다시 건축을 하시게 되면 요런 구조가 될 텐데 아무래도 남의 바다 전망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요렇게 보시는 것이 아마 정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좋습니다. 뭐 멀리까지 전망도 잘 나오고요. 요렇게 이제 배치가 되면 뭐 진짜 바다에 대한 로망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뭐 뭐든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타일로 되어 있고요. 예, 물빠짐이나 배수 이런 것들은 무리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자, 요게 이제 가장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이제 내려가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도 보시고, 이렇게 또 멋진 전망의 주택도 함께 보시고요. 그죠? 자, 이쪽에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니 뭐니 해도 여기 이제 전망이긴 한데요. 자,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경상남도 남해입니다. 남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다 전망, 파노라마 바다 전망을 누구나 갖고 싶은, 그리고 그 바다 주택을 갖고 싶은 로망들이 다 있으신데요. 오늘 주택과 토지는 그 로망을 조금이라도 충족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도 오늘 좋은 곳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여기 제가 앞에는 토지를 소개해드렸고요. 이 주택이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과 해당 부지를 합해서 3억이 안 되는 2억대에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더군다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나머지 뭐 요런 것들은 전체적인 것들은 내부 자재나 이런 것들은 뭐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선택하시기에 따라서. 하지만 요 틀은 그대로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 주차장이라든지 앞쪽에 잔디마당, 텃밭 요것도 위치가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선택하시기에 달라집니다. 개인적으로는
햇살도 보고, 그죠? 남양의 햇살, 그 다음에 또 전망, 바다 전망까지 다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일단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전국의 주택, 펜션, 카페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이쁘게 담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촬영은 무료 촬영입니다. 저희가 무료로 촬영해 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접수해 주세요.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